네, 지금 여기는 마리끌레르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. 사실 제가 계속 마다했던 단독 화보인데 이번에 이제 1월에 믹스테이프도 나오고 이제 그 관련해서 캐럿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니터를 잘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만족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나 봐요. 네. 사실 저 때문에 단독 화보가 이렇게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서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루비 라이브를 촬영하러 와 있습니다. 바닥에 빨간 천도 있고요. 우물감도 촥 해놓고 약간 뮤비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느낌인데 밴드랑 같이 원형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합주하면서 가창을 하는 게 굉장히 신이 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루비입니다. 이 친구는 그냥 오로지 이 곡을 위해서 산 녀석이기 때문에 정말 루비빛의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. 여러분 새 친구를 많이 잘 맞이해 주시고요. 너무 정말 아끼는 새로운 기타입니다. 이 친구는 루비예요. 촬영 아직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파이팅! 중간에 이제 2절 들어가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뭔가 기존 음원이랑 똑같이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네, 캐럿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자그마한 메시지 선물을 이렇게 틈새 와해를 또
집어넣어 봤습니다.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지 않을까요? 와이 Beautiful you are. Every time I look at you, I keep turning red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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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이렇게 루비 라이브 영상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루비 많이 들어주시면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이 좋아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네. 그냥 뭐 좋아진 바 열심히 했고요. 그냥 캐럿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도 이제 같이 도와준 밴드 세션 분들이랑 오아해 단체 사진을 찍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.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. 이게 피할 수 없을 때 즐기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. 혹시 우아해가 많이 널리 퍼지면 그 제 영향력도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요즘에는 그냥 아예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네,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방금은 이제 세션 버전에 말 그대로 밴드 버전에 산업 버전이었고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많은 분량이 남아있는데 그 분량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셨었던 것처럼 패션쇼의 느낌의 강한 그런 세트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 이따 봐요. 네,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변신. 오! 대박! 내 마크를 저렇게 무대 위에 넣어주셨네? 먼저 올라가고 지금 저런 디테일은 또 처음 봤어요. 야, 진짜 루비 만들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까 좀 노심초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진 것도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렇게 루비가 잘 이렇게 방송까지 와줘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좀 큰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루비의 긴 활동의 약간 가장 큰 메인 이벤트 같은 느낌인데 오늘이 좀 이렇게 끝까지 녹화를 잘 마쳐서 캐럿분들이 아주 아주 많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에 저는 사실 그냥 해주는 대로 받는 스타일인데 그냥 뭐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아마 캐럿들은 내리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둘 다 하는 걸로.
아, 그 한 두 번째 녹화였는데 꽃다발을 이렇게 제가 던지는 그 저 뭐 구성이 있는데 아 그게 커튼에 걸린 거예요. 이게 정확하게 약간 소품 이게 미술팀이 소품 만지듯이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세 번째 녹화 때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고 던졌는데 안 걸렸죠. 세 번째는 그게 역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원래 뭐 정말 특수한 어떠한 다른 날이 있지 않는 이상 루비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캐럿분들이 다시금 루비를 외쳐주신다면 언제든 달려가서 루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아해. 루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. M카도 많이 봐주세요.